만약에 이제 위원장님 그런 말씀 하셨는데도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위원회 결의로 지금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이제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있을 테니까 공통으로 좀 추려봐서 꼭 제출 받아야 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의로 저는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장관 후보자의 그 저 자료 제출이 이런 식으로 그 거부당하고 하면은 사실 청문회를 하나만 하지 않습니까? 그 위원회 하나만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정부 출범을 앞두고 왕장관이라는데 그 왕장관답게 좀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? 남은 수사만 하다가 자기 막상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.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당당하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회 의결로 저는 제출하라. 이 목록을 필수 목록에 대해서는 좀 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전에 예를 들면 뭐 참여정부 때 같은 경우도 김두관 장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저 상임위의 출석을 장관이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로 장관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. 그 정도로 이제 장관이라 하더라도 임명된다 하더라도 상임위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사실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권위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바로 잡는 게 저는 나라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 우리 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자료 요구한 게 많은데 안 온 게 많거든요. 근데 그냥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법무부 장관 특히 인사검증권까지 갖게 되고 검찰을 지휘하는 지휘에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개인의 신상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특히나 뭐 조국 사태 얘기를 하지만은 이 저 아이들 저 뭐야 아르바이트 한 것까지 다 가가지고 뒤져가지고 압수수색을 70몇 번 했던 당사자 아닙니까? 자기 걸 왜 안 냅니까 도대체? 그거 보니까 뭐 저 뭐야 랩탑 이거를 몇십 대를 기부를 받아가지고 딸 이름으로 저 기부를 했다고 하던데